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이 1.46%, 그리고 코스피가 0.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06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이거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내일장을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야지 또 내일 시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연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바이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시점이다. 자, 코스닥에 대한 신고가. 아직 신고가 간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고가를 갈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K바이오에 대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5G 관련주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5G 관련주가 반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실적 시즌 이후에 지금 현재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5G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100점짜리 시험지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이제 100점을 맞지는 못하고, 한 80점, 70점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을 하게 되죠. 이런 실망이 작용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반등이 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11월 16일을 기점으로 모든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5G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동반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 K바이오에 대한 재평가. 코스닥 신고가에 대한 원동력이라고 적어놨는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모더나에 대한 백신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달 중에 또다시 한번더 아스트라제네카가 또다시 백신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의 신청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가 백신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출시는 내년에 되겠지만 이미 기대감은 잔뜩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K바이오와 연관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선 준비된 부분 같이 보시면, 일단은 K바이오 전 세계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생산 기지로 떠올랐다. 자,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든지 릴리사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을 하게 됐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CG녹십자 등도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만큼 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시설은 상당히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데 그 막대한 금액을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100위권 안에 억지로 드는 업체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 10대 우리가 다국적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재정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가 뭐 거기에 비비릴 수 있는 정도도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위권 안에 들수 있는 기업들, 뭐 제약 기업으로 따진다면 뭐 유한양행 정도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차이가 가장 크다고 일단 먼저 봐야겠죠. 다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위탁 생산, 수탁 생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을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할 것인가. 자, 마찬가지로 지금 모더나가 백신을 공급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하고 공급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모든 생산을 다 담당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 냉동고를 통해서 보관하고 유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미국에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초적인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는 것이 바로 이 CMO 관련, 위탁 생산 관련 기업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초저온 냉동고를 보유하고 있는, 초저온 냉동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함께 봐야 된다 했죠. 자, 여기에 따른 분위기에서 지금은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그 CMO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 이슈가 됐던 게 또다시 한 번 더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업체들이 또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던 것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에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대한민국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자, 대통령은 오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규모 세계 최대 도시인 인천 송도에 연세대 국제 캠퍼스를 방문해서 신흥 국가는 바이오 산업 강국이 되기 어렵다는 통념을 우리가 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 그러면서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4만 7천여 명의 바이오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연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연 1조 원 이상에 대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은 냉정하게 현실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사실 이제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도 현재 신약 개발은 지체됩니다. 왜 지체되냐면 새로운 뭔가를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은 새로운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 생산 자체는 강점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에 대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거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지금 현재 이 CMO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반등세를 연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우리가 11월 2일날 11월달 일정을 보면서 백신 관련주, 바로 CMO 관련주를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월 초에 가격이 자 69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꾸준하게 지금 현재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셀트리온 볼까요? 자, 셀트리온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꾸준하게 지금 현재 상승을 하면서 다시 신고가에 대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자, 바이넥스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ST팜 자, 오늘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죠. 오늘 자, 오늘만 18%가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자, 대정하금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는 모습들이죠. 자, 알리코제야 현재 이런 거 중소형사들이 조금 빠져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바닥권역부터 돌려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고가권역에서 다시 한번 돌려내는데 신풍제약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가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94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21만 4천가에 올랐어요. 이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 자체는 조금은 다른 종목군들로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부광약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현재는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약품은 화이자 제약과 관계되는데, 화이자 제약과 관계되면서
지금 제일약품 오늘 반등을 붙이는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파마홀딩스가 지주사죠. 제일파마홀딩스도 오늘 반등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11월 2일날 우리가 CMO 관련주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반등을 이뤄냈다라는 얘기죠.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더욱더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간다면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 정도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존에 880포인트만 돌파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가 자체가 한번 여기서부터 뚫려버리게 되면 그 위에 상단 자체는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 구간 자체를 감안하자. 그래서 마의 9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더 돌파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K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오늘 5G 관련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적 시즌까지는 제가 5G는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 실적이 좋을 수 없다. 좋을 수 없다. 그리고 항상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음 지금 실적 시즌이 바로 11월 16일 이후로 끝나고 난 다음 지금 반등을 5G 관련주들이 오늘 다 붙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 5G 관련주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 5G 관련주들, 안테나 관련주들부터 한번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면,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일부 반등을 조금 보이면서, 자, 한 번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두 번째 바닥을 지지를 해주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자, 다산 네트워크스, 초저지연 스위치를 생산한 업체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는, 옆으로 행보를 조금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KMW. KMW도 옆으로 행보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너와이어리스. 이너와이어리스도 옆으로 행보를 좀 붙이고 있고요. HFR. HFR도 조금 더, HFR은 밑으로 좀 하락을 하는 단계죠. 자, 삼지전자. 삼지전자도 옆으로 행보를 조금 더 붙이면서 빠지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오이솔루션. 자, 오이솔루션도 똑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코이버. 코이브 같은 종목은 옆으로 이제 횡보를 조금 붙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리드. 마찬가지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붙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5G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약했다고 좀 판단해요. 하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5G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개척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5G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통신은 제대로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우리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가입자는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가입자가 늘어나는 부분만큼 불만이 더욱더 고조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에는 기지국이라든지 안테나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내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5G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기술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과는 별개로 충분한 5G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자리부터는 반등을 보일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스트레스를 가장 먼저 풀기라고 떠드는 것처럼 지금 5G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못 해놓고 실적 시즌 끝나자마자 전체적으로 함께 반등을 보이는 모습. 뭐 우리가 좋게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일단은 5G 관련주들이 시장에 대해서 중심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주들에 대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2차전지라든지 또는 수소차, 5G, 그리고 농업 관련주라든지 뭐 가스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다 반등세를 모처럼 말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대신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시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강한 반등세를 못 보이거든요. 코로나 확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진단키트를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반등이 약하단 말이에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 자체가 강하지 못합니다. 진메트릭스 같은 기업들도 반등을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보이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올라가는 단위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진단키트와 엮여있는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백신이 나오자마자 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결국에는 백신에 대한 분위기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한테나 또는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가족분들한테 이 백신이 보급되기까지는 지금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은 돼줘야지만 우리가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 서린바이오 그리고 KPF, JVM 종목 보시겠는데요. 일단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점을 밟고 다시 한번 반등을 나서는 모습인데 자,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초저온 냉동고입니다. 자, 초저온 냉동고 마찬가지로 이제 녹십자 랩셀 같은 기업들이 전일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죠. 비슷한 움직임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신바이오도 그렇고요. 자, 우리가 이 초저온 냉동고 관련한 기업들과 연이 많습니다. 일신바이오도 크게 우리가 200% 가까이 수익을 봤던 기업이었고 녹십자 랩셀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또 서린바이오도 몇 번을 지금 현재 수익을 봤던 기업인데 자, 그만큼 지금 초저온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때마다 더욱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이슈는 단기간에 나타나고 난 다음에 끝난다기 보기보다는 지속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린바이오는 이 초저온 냉동고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슈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 KPF인데요. 자, KPF 같은 경우에 국내 유일의 화순화를 공급을 하는 업체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진출을 한 기업입니다. 지금 KPF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KPF가 지금 현재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의 지금 사업자, 공급 우선 공급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새로운 풍력 단지를 조성을 할 때 이 KPF가 미국 내에서도 수혜가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바이든 정책 중에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이 있는데요. 그 일자리 관련한 정책에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겠다. 어디서 만들 것이냐? 바로 우리가 친환경 정책에서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겠다 했어요. 오바마 때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것이 지금과 똑같은 정책으로 10만 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500만 개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그만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KPF가 가지고 있는 가격들이 현재는 바닥권역에서 125일선 밑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25일선 밑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 저렴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저는 충분히 적어도
상단에 있는 125일선은 돌파해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JVM인데요. 자, JV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국 조제 자동화 기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주주는 이제 한미 그룹이 되겠고요. 한미 사이언스 그룹이고. 자, 그만큼 이 JVM 같은 경우에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바로 아마존에서 500조에 대한 온라인 약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조제 자동화 기기가 필요하고, 조제 자동화 기기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JVM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슈가 됐어요. 오늘 단기적인 부분에서 재료가 노출되면서 단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래량이 원래부터 많지 않은 기업이 있다 보니까 일순간에 지금 38,45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 크게 움직인 모습이었는데, 저는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꾸준한 바닥권역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고, 여기서 추세가 한번 바뀌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고가권역까지 넘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지금 오늘 자리에서 파는 게 맞겠지만, 좀 더 호흡을 길게 해서 본다면 적어도 상단에 있는 4만원 또는 45,000원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고 그 위로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무고한 잠재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약국 조제 자동화는 거의 이제는 필수로 봐야 됩니다. 그 시장 자체가 확대된다는 것은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추천주까지 한번 다 같이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3월 1일부터 또 10월 27일까지 2,2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수익 나는 것도 보여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10월달 추천 내역인데요. 10월달에 빨강색 종목은 우리가 포트에 편입해서 중장기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한 달에 4개에서 8개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10월달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달에 했던 종목군들 평균적인 움직임들 적어놓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10월 20일부터 또 30일까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또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고,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바닥권역에서 세력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질 때 세력 매집 단가에서 함께 공략하는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으로 투잡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신청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할인 이벤트 가격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1개월, 2개월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전화는 023490-4646번이라든지 또는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